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히든싱어 시즌6에서 솔직한 입담을 뽐내며 화제인데요. 지난 9일 오후 9시에는 JTBC 예능 히든싱어 시즌6 장윤정편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이찬원씨를 비롯한 트롯맨 4인 영탁씨, 장민호씨, 김희재씨가 연예인 판정단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먼저 장윤정씨는 후배 가수들을 향해 이 친구들이 저를 못 찾으면 진짜 섭섭할 것 같다라는 속내를 털어놓으며 이들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이에 MC 전현무씨는 트로트 오디션에서 장윤정씨가 심사위원, 트롯맨들이 참가자였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탁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철저하게 음정, 박자 위주로 보겠다라고 받아쳐 웃음을 안겨주었는데요. 이에 장민호씨도 긴장하지 마시고요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어 장민호씨는 장윤정씨에게 무대에서 마스터들을 보면 위안이 많이 된다, 저희를 잘 만들어주셨으니까 오늘은 저희를 보고 위안을 받으셨으면 한다 라고 밝혀 훈훈함을 선사했는데요. 또한 영탁씨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누나의 목소리 주파수, 성대의 재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은 살짝 주파수가 다운돼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장윤정씨는 전혀요 라고 말하며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는데요. 이에 이찬원씨가 나섰습니다. 이찬원씨는 김연자 선생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제가 다 맞췄었다 라며 오늘 제가 못 맞히면 히든싱어 안 나오겠다 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씨는 자신의 발언에 깜짝 놀라며 아 너무 귀엽죠. 아니다 아니다 라고 번복해 웃음을 안겨주었는데요. 이찬원씨가 못 맞추면이라고 고민을 하자 전현무씨는 히든싱어 고정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에 이찬원씨는 감사합니다라며 활짝 웃음을 더했습니다. 이에 전현무씨는 아 우리가 감사하지, 이찬원이 요즘 얼마나 바쁜데 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이찬원씨는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장윤정씨를 정확하게 맞추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못 맞추고 히든싱어 고정됐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찬원씨를 히든싱어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살짝 애매하네요. 어쨌든 찬또 위키답게 김연자님 편에 이어 장윤정씨의 출연편에서도 완벽한 추리력을 바탕으로 이찬원씨는 목소리만 듣고도 맞추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김희재씨와 찐한 정통 트로트를 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싱글즈 코리아 싱글즈 매거진 유튜브 채널에는 찐친 케미 폭발 희재, 찬원 이 서로에게 궁금했던 것은? 싱터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희재씨는 이찬원씨에게 듀엣을 하고 싶은 미스터트롯 멤버는? 이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이찬원씨는 여기서는 김희재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김희재씨는 여기서는 빼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고 묻자 이찬원씨는 임영웅씨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웃기죠? 이어 이찬원씨는 정말로 희재형이 옆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희재형이랑 정말 찐한 정통 트로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희재씨는 저도 찬원군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빨리 뭔가 성사가 돼가지고 사실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초반에 한번 있었고 근데 그때는 즉석에서 한 거니까 제대로 연습을 해서 시절 인연이나 오르막길을 우리가 커버해보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이찬원씨는 서로의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분의 정통 트로트,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얼른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미스터 트롯 이찬원 씨를 비롯한 탑6가 함께 했던 콘서트를 영화화한 미스터 트롯 더 무비도 10월 극장을 찾게 됩니다. 미스터 트롯 더 무비는 폭발적인 무대를 보여준 내일은 미스터 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 실황을 중심으로 방송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했던 탑6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찐한 콘서트 무비인데요. 이찬원 씨를 비롯한 6명의 가수들 모두 각각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봉을 앞두고 큰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론칭 포스터와 예고편에 콘서트 시작 직전의 긴장감, 뜨거운 콘서트 열기 이후에 감동까지 모두 담길 예정입니다. 미스터 트롯 더 무비는 10월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자, 끝으로 저희 돌곰별곰TV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그중 저희가 직접 몇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찬원 씨의 황칠 막걸리 판매가 시작이 됐다는 영상을 게재했었는데요. 댓글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래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찬원님 축하드립니다. 황칠 막걸리 대박나세요. 오늘 아침 9시 되자마자 황칠 막걸리 공장에 전화해서 세 박스 시켰습니다. 지인과 동서한테 선물하려고요. 다음번엔 친정 오라버니께 드려야 되고 자식들한테도 선물해야 돼요. 자식들이 흥미를 가져요. 인터넷에 황칠 쳐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한 달에 한 번 모이거든요. 올 때쯤 맞춰서 시키려고요. 우리 자식들 효자 효녀이고요. 며느리, 사위, 손주들 모두 찬원 씨 팬입니다. 콘서트도 자식들이 네 번 티켓 구해줬는데 세 번은 갔고 나머지 한 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아직 취소 안 했습니다. 나중에 대구에 가려고요. 찬원 씨 다음에는 다른 광고도 기대해 볼게요. 승승장구하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와, 가족 모두가 이찬원 씨의 팬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세 번이나 콘서트에 가고 나머지 한 번은 대구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찬원 씨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희숙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저도 먹어봤는데 원래 술을 못 먹는데 달콤하고 트림도 없고 너무 맛있네요. 남편도 뒤늦게 술 배우냐고 하는데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남편은 원래 소주파인데 몸에 좋은 황칠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황칠 막걸리는 자주 먹는다고 했어요. 늦은 나이에 울 가수 만나 행복해서 고마운데 맛있는 막걸리 가끔 먹고 기분 좋아져서 행복해요. 울 가수 이찬원 광고 대박나시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전화 문의가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황칠 막걸리는 이찬원 씨의 효과를 정말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소주파인 남편분도 황칠 막걸리는 자주 마신다는 말이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김은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소주파인데 막걸리로 바꾸려고요. 찬원님 대박, 대박나세요. 진짜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찬원 씨 덕분에 소주파인 분들도 막걸리파로 바꿔버리는 이찬원 씨의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영애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돌곰별곰님, 우리 찬원님 소식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칠 막걸리 대박나라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 씨의 소식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플립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찬원 최고, 별곰님도 최고, 두 분 화이팅! 이라는 짧고 굵은 아주 멋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찬원 씨 화이팅! 돌곰별곰 화이팅입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